앞에서 조수빈 씨가 의장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노부 의장 역시 중국의 영향 아래에 있었지만, 고려시대 고려도경에 서긍이 왕의 순행에 각기 의물과 신기가 있고, 군대가 그 의무를 잡고 간다. 비록 전례에 맞지는 않으나 다른 오랑캐에 비하면 찬연히 빛나 볼만하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우리 의장이 중국의 의장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장은 깃발과 의물로 구분되는데 깃발은 용, 주작, 거북이 등 여러 가지의 상서로운 동물과 선인들을 그렸고 의물은 무예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상징화한 것으로 고려시대 노부는 도교적인 신선과 서수들, 사자, 코끼리와 같은 불교적인 서수, 천하태평, 이의교태, 사해영청, 군왕만세와 같은 유교적인 의미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의장은 불교적 요소가 모두 사라지고 도교적 요소도 유교적 범주 안에서 해석하면서 대부분 유교적인 요소들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국조오례의 대관오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의장은 의장대에 속한 홍문대기 두 개로 행렬의 좌우에 섭니다. 홍문대기는 모든 의장대의 선두에 오는 중요한 깃발인데 홍색 바탕에 청룡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남쪽 문을 상징하며 어연 뒤에 배치되는 북쪽을 상징하는 흑색의 후전대기와 짝을 이루어서 행렬 자체가 선정을 베푸는 하나의 공간으로 형상화됩니다. 조수빈 씨, 오방이 상징하는 색과 방향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동쪽은 청색의 청룡, 서쪽은 백색의 백호, 남쪽은 홍색의 주작, 북쪽은 흑색의 현무, 중학은 황색의 황룡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오방에 대한 깃발들이 홍문대기 바로 뒤에 주작기와 백호기, 청룡기, 현무기가 각각 하나씩 나누어 서고 그 가운데 황룡기가 들어와서 이 오방을 완성을 합니다. 황룡으로 상징되는 군주가 오방의 상서로운 동물들로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여섯 개의 육정기가 좌우로 나누어 서는데, 육정기란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로 이루어진 여섯 개의 깃발을 말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깃발이 육정기입니다. 마치 부적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구분도 어렵더라고요. 소, 토끼, 뱀, 양, 닭, 돼지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기는 한것 같은데. 네, 육정은 12간지 중에서 음을 상징합니다. 고려시대의 육정기는 보이지 않았지만 고려말 기록에 군대를 음조하는 육정신에게 올리고 출정하였다라고 하였고 동국 이상국집에 육정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초례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육정신은 군대를 움직일 때 돕는 신으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육정기는 고려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조선 세종대의 의장기를 대폭 보완하면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의 치세를 상징하는 오방기 뒤에 군대를 돕는 육정신을 배치한 거군요. 상징과 의미를 찾아가는 건 정말 재미있네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상서로운 동물들인 백택, 삼각, 각단, 용마, 현악, 백학을 그린 깃발이 순서대로 양쪽에 배치가 됩니다. 이 동물들은 성인의 치세를 상징하는 동물로서 백택은 죽이기를 싫어하는 성품을 지닌 왕도 정치의 상징으로 용마나 각단은 왕의 군사적인 힘과 용기를 상징하며 학은 문을 상징합니다. 이로써 문무가 조화로운 국가가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대칭으로 늘어선 깃발들 사이에는 중도에 대기들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천하태평기, 가귀선인기, 벽봉기, 군왕천세기 등입니다. 천하태평과 군왕천세는 유가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천하태평기는 독자적인 국가로서의 예약으로 통치함을 의미하고 있어서 제정 당시 조선 국왕의 상징물로 적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군왕천세는 고려시대의 군왕만세였던 것이 제후국으로 변화한 것을 감안하여 만세를 천세로 낮춘 것으로 국왕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봉은 성군의 출현을 의미하는 동물이라고 하여 이 역시 군왕의 상징적인 황색 바탕에 그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귀선인기는 도교적인 상징으로 신선이 거북이를 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의장에는 구름을 타고 박을 든 선인을 그린 가운 집박선인기, 보주를 들고 있는 선인을 그린 집보주선인기, 여의주를 들고 있는 선인을 그린 집여의주선인기, 구름을 타고 피리를 부는 선인을 그린 가운취적선인기, 쌍무를 추는 선인을 그린 쌍무선인기, 그리고 가귀선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선인기 가운데서 유독 가귀선인기만 남겨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왜 그랬을까요? 거북이의 선인이면 장수 때문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하게 알고 싶었는데 그 근거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왕의 장수 또는 장기적인 통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남겨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부의장의 깃발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